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당근에서도 향기를 추출해요. 당근향 좋아하세요? 당근은 좋아하신다고요? 당근향으로 코에 낀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약산성품 클렌저로 세안을 하잖아요. 세안하신 이후에 캐로시드 에센셜 오일을 손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코 주변에 블랙헤드가 있는 곳에 1분 정도 눈을 감고 1분 정도 러빙을 해요. 예, 러빙하고 따뜻한 미온수로 헹궈내기 기만 해도 블랙헤드가 없어져요. 이렇게 3일 동안은 매일 하고요. 3일 이후에는 일주일에 2회 정도만 꾸준하게 줘도 코 주변에 있는 블랙헤드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도 블랙헤드가 있다고요? 여기에도 있을 수 있겠다, 그쵸? 10대들은 여기에도 블랙헤드가 있거든요. 물론 괜찮아요. 블랙헤드가 있는 어느 곳이든 다 가능해요. 보통 10대, 20대 초반은 등이나 가슴, 고래, 이마 쪽에도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거든요. 당근 씨앗에서 추출된 캐로시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블랙헤드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캐로시드 에센셜 오일은 당근 씨앗에서 추출을 해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요. 지중해 주변 국가에서 굉장히 생장을 많이 하는 당근이에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당근을 많이 키우니까요. 우리나라도 당근 재배가 굉장히 많죠. 그 씨앗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 캐로시드 에센셜 오일입니다. 캐로시드 향기는요, 달콤한 흙냄새가 나요. 저는 캐로시드 향기를 맡으면 어디가 떠올려지냐면 계룡산의 동학사 계곡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가보셨다고요? 동학사 계곡을 따라서 산행을 하면요, 그때 나는 향기예요. 저는 그 향기가 떠올려져요. 그 이끼가 많은 그곳에 그 밀림 같은 숲속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거나 돌 위에 앉아있으면 그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달콤한 흙냄새 향기예요. 잠시 앉아서 이게 숨을 고를 때 나는 그 편안한 그 향기, 힐링이 되는 그 향기. 아, 나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계곡이 있는 숲속에 들어와 있구나. 아,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향기예요. 궁금하시죠? 캐로시드 에센셜 오일의 주요 구성성분들은 구성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카로톨이 한 18.29%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베타핀의 성분이 한 19%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알파핀의 성분이 한 14%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구성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하는 역할이 특히 피부에 있는 피부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요. 특히 원인 모른 습진에도 사용하고요. 균이 있는 습진에도 쓰지만 균이 없는 습진에도 많이 쓰고 마른 버짐이 많이 피는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피부 모세혈관을 촉진해주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재생을 유도하겠죠. 건선 피부에도 적용을 하고 또 블랙헤드와 지성 피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에 사용할 때는 특히 간에 해독이 잘 안 되는 분들, 지방간, 간경화,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담낭에 이상이 있어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돼서 복통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복부 관리하거나 바디 오일에 이 캐로시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담낭의 이상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입욕제도 선택해서 쓰시게 되면 간을 해독하고 특히 간염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어서 간에 해독 작용이 좀 떨어지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의 문제 때문에 황달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특히 만성피로 증후군에겐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이 피곤하신가요? 얼굴이 퉁퉁 부으시나요? 그리고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하나요? 입욕제나 바디오일 만들 때, 바디크림 만들 때 이 캐로시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보세요. 잠재의식의 상태는요, 기회주의자? 예시를 들자면 혼자 있는 것을 좀 즐기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간 기능에 좀 문제가 있거나 담낭의 질환이나 복통이 좀 잦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캐로시드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재의식 상태는요, 기회주의자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남들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내 생각이 뚜렷하고 내 자아가 분명한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가야 될 장소, 만나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분들입니다. 블랙헤드를 녹이는 오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10ml 공병이고요. 캐로시드 에센셜 오일을 4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40방울 혼합했습니다. 티트리 에센셜 오일 3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네, 30방울 혼합했습니다. 불가리아 라벤더 3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30방울 혼합했습니다. 여기에 호호바 골든 캐리 오일이에요. 자, 5ml 혼합하겠습니다. 병 턱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자, 요 턱까지만 채우셔야 돼요. 요까지 채우시게 되면은 드롭 속이 하얀 뚜껑, 속뚜껑 보시죠? 요게 드롭이라고 하는 뚜껑이에요. 얘를 잠궜을 때 넘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닥 소리 날 때까지 잠그셔야 합니다. 소리 들으셨죠? 또닥 요 소리가 나야 합니다. 요 소리가 나야 이제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번 충분히 흔들어 놓고요.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세안하시고 물기가 있을 때 한 두세 방울 정도 손에 이렇게 떨어뜨려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서 코 주변에 러빙 하시면 되세요. 1분 이상 러빙 충분히 하고 그냥 미운 수로 헹궈내셔도 되고요. 요거는 세안한 이후에 하는 방법이고 세안하기 전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안하기 전에는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 세안하기 전에 그냥 원액을 블랙헤드가 많은 곳에 발라가지고 그냥 문지르세요. 이렇게 한두 방울씩 해서 부분적으로 많게 8방울, 더 많게 10방울까지 가능합니다. 부위가 넓으면 한 10방울, 코만 할 경우엔 2방울 정도면 돼요. 2방울 정도 코에 발라서 마사지 하듯이 한참 한 1분, 3분 정도 문질러도 돼요. 마사지 하듯이 내가 문질러서 블랙헤드를 녹이겠다 할 정도로 문질러요. 그리고 나서 세안 그냥 하시면 되세요. 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세안한 이후에 물기가 있을 때 로빙하는 방법과 세안하기 전에 발라서 충분히 마사지하고 흡수시킨 다음에 세안을 하게 되면 블랙헤드가 녹습니다. 3일 동안 매일 그리고 3일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블랙헤드가 녹아서 없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블랙헤드 녹이는 오일 만들어봤습니다. 캐로시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또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향말려 카페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링크 확인해 주시면 누르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올려드렸습니다. 향말려 카페에서는요, 아로마 테라피 협회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나 무료 특강이나 행사, 기타 후기를 올리며 선물을 주는 행사들, 기타 이벤트 이런 것들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